안녕하십니까. 재벌TV의 재벌은 아니지만 메인 PD 최연서 PD라고 합니다. 자, 오늘 G90 블랙 차량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서 재벌님이 오늘 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여기 저 보면은 되게 다양한 미술품도 있고 그리고 음식들도 있는데 모든 것들이 블랙이에요. 음식들 그리고 차 모든 것들을 다 블랙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바로 차 소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네시스 수지점에 나와 있는데 약간 김부각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오늘의 컨셉은 다 블랙블랙한 음식들도 세팅을 해주셨어요. 블랙이죠. 감사합니다. 유자 안에 유자 안에 저러죠. 자, 지금 현재 보시는 모델은 현대그룹의 기암 브랜드인 제네시스 그리고 G90 기암 세단입니다.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색상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엠블럼이죠. 엠블럼이 제네시스는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트한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엠블럼 디자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도 크롬은 찾아볼 수 없게 유광과 매트한 블랙 색상 조화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추가로 더 바뀐 부분은 없지만 모든 것들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적인 면에서는 딱 봐도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휠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살짝 과장 보태서 약간 마이바흐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21인치 다크 스패터링 휠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와이드하고 차체 전면으로 봤을 땐 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좀 디자인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캡도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어캡도 블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휠 디자인을 보았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하고 마차휠스러운 벤츠휠보다도 좀 이런 고급 기암급 세단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휠이 훨씬 더 프리미엄한 느낌을 자아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디에로 몰딩이 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서 벤츠로 쳤을 때 마이바흐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는 좀 크롬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 여기 디에로 몰딩 같은 경우에도 크롬을 사용해서 좀 차가 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 G90 블랙은 살짝 포스가 있고 좀 더 매혹적인 그런 느낌을 풍기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5m가 넘는 전장 길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포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블랙잉크 에디션처럼 모든 G90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도어 비상 레버 역시도 불빛이 또 들어오는 것이 변경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블랙 애쉬 우드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황동색 리얼 우드를 사용을 해서 제네시스 블랙이랑 굉장히 일체감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큰 공백이 없는 그런 우드가 사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우드를 사용하면 실내는 살짝 좀 올드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G90 블랙은 사실 솔직히 봤을 땐 회장님들이 타는 느낌보다도 좀 젊은 CEO, 점 CEO들이 좀 탈 만한 그런 소재들도 많이 사용된 것 같아서 한층 좀 젊어졌지만 좀 매력적인 차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피커 캡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서 실내에서는 다채로운 느낌보다는 중후하고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보스트 도어 들어갔죠. 차량 실내 안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열게 되면은 이렇게 소화기가 안에 배치되어 있고 견인고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은 뭐 기암 세단인데 뭐 좁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굉장히 광활한 트렁크 공간이고 엄청 깊네요. 와.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도 당연하게도 스무스하게, 같은 경쟁 모델의 뭐 벤츠의 400D 트렁크 닫을 때 거의 트렁크가 부서져라 닫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네시스는 우아하게 트렁크가 닫힌다는 점. 그리고 후면을 오면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레터링이죠. 레터링이 매트한 블랙을 사용을 했는데 살짝 빛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색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굉장히 고급적인 느낌을 이 레터링 하나만으로도 표현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은 너무 이쁘고, 여기 이제 뭐 레터링이 또 하나 원래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4WD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점. 그래서 후면은 뒤에서 딱 봤을 때는 엄청난 포스,
엄청난 뭐 압도감 이런 느낌보다도 좀 더 정제되어 있고 좀 정형화된 그런 좀 맵시한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근데 이번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모든 가늘시나 모든 요소들이 블랙으로 다 커버가 되어 있어서 운전을 만약에 할 때 내 차 앞에 이 차를 봤다 하면은 상당히 좀 포스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꺼매요.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인 것 같다라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문을 열게 되면은 사실 회장님이 타시는 차다 보니까 열대 거의 90도 직각이에요. 엄청나게 폭이 넓게 문이 열리고 탈 때도 상당히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어 부분의 레터링도 블랙인데 약간 실키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완전 시꺼멓게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이게 진짜 블랙 에디션이다라는 것이 좀 표현이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버튼들 그리고 1열과 2열 모든 소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꺼멓다고 보실 수 있어요. 위에 천장도 꺼멓고 버튼도 꺼멓고 스위치도 꺼먹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리는 디자인은 아니다. 그리고 질리는 색상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버튼들 소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이 릴렉션 시트는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트 같은 경우도 퀄팅이 굉장히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착좌감도 상당히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해주고, 자 본격적으로 1열을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G90이랑 전에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가니쉬가 황동색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게 전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이고, 스위치 부분들이 전부 블랙으로 처리가 돼서 확실히 블랙 에디션 모델다운 포스를 실내에서도 풍겨줍니다. 실내 공간에서 이 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차 안이 일단 쾌적하고 안락한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게 피로감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블랙 에디션은 조금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출력 같은 경우도 380마력에 54토크로 동일한 스펙이고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버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게 직관적으로 잘 눌리는 패턴이고,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이 소재들도 상당히 크게 이게 변한 게 없는데 좀 더 좋아진 느낌? 시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매력적으로도 바뀌니까 괜히 좀 더 좋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도 한번 스마트하게 열리죠. 거의 누가 나를 반겨준다라는 느낌으로. 확실히 시트는 1열이 훨씬 조금 2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딱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엄청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앰비언트도 실내가 되게 검은 패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상이 훨씬 더 두각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앰비언트가 굉장히 잘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엠블럼도 블랙 모델답게 모든 것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가 또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큰 와이드한 모니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서 추가된 점이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1열에서도 후석 도어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누르게 되면 1열에서도 2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이 바뀐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현대그룹의 제네시스 프리미엄한 브랜드죠, 그것도 블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G90 블랙을 한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의 총평은 젊은 CEO분들에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차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A8 프로모션을 받게 되면 1억 2천에서 3천 정도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G90도 한 그 정도 출시 가격이 나온다고 해요. 고려해보았을 땐 가성비면 서비스나 그리고 국내에서 또 정비 이런 것들의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실물로 딱 봤을 때 와 이것은 좀 또 다른 패러다임이 국내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품은 크게 바뀌지 않고 갖고 싶어야 명품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G90 블랙은 갖고 싶은 디테일한 부분들만 변경을 해서 명품이라는 명성을 제고시켜주는 부분적 변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셨을 때 포스 대단하죠. 다크 포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벌TV에서 재벌이 없는 재벌TV 메인 PD 최현석 PD의 G90 블랙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